중급편을 끝내고 정말 딱 하루 휴식 후 상급편에 돌입하였다. 상급편부터는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이 정해진 루틴대로 진행되었다. 새로 추가된 운동이 꽤 있었고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동작들도 많았다. 그중 이 동작의 난이도가 내게 중 가장 높았다.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실 중급편과 유사했다. 달랐던 점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뿐이었던 것 같다. 3주차가 지났는데도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었다. 운동 강도가 훨씬 강해졌는데 역시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변화가 눈에 보인다. 그래서 한 달 프로젝트인가 보다. 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아닌 정해진 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아 쉬고 싶은 날에도 운동을 했던 것 같다. 그런 부분들만 빼고 생각한다면 이번 도전은 꽤 성공적이지 않나 싶다. 어플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만들려면 한 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.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도전해보길 바란다.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.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줘.